아, 원래 대면으로 했으면 제가 이천에 들러서 제가 좋아하는 거 이천 온천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온천에 갈라 그랬는데 아 그게 무산이 됐어요. 하긴 뭐 요즘 워낙 그 감염자가 많아서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현재 저는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 뒷배경 보이시나요? 제 뒷배경은 가상 배경이 아니고 그 스크린을 그좀 조그만 거 사가지고 뒤로 이렇게 가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 비대면 강의하느라고 옷에도 좀 신경 썼는데 그 보이실라나 몰라. 이게 옷도 옷에도 신경 쓰고 얼굴도 지금 그 뭐지? 선크림을 그 여선생님들은 다 아시는데 남자들은 그거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선크림을 바르면 이렇게 좀 광채가 나요. 제 얼굴 좀 광채 나지 않나요? 이게 이 광채 나는 게 선크림 덕이에요. 저도 많이 배워내요, 요즘. 네. 아, 그럴까요? 예, 반갑습니다. 아, 이거 뭐 학기 초고 그 정말 정신 없으실 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연수가 잡혀서 다소 이제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드셨을 텐데 제가 그래서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게 가능해진 게 왜냐면 선생님들 질문이 너무 좋아. 질문 받고서 정말 제가 야 이건 대박이다 이렇게 질문이 피상적으로 나오면 강의도 피상적으로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 질문이 그냥 정말 전곡을 찌르는 질문들을 주셔서 그거 탁 하시면 사실은 이게 이제 설봉의 기운이야. 설봉 선생님들이 어디에서 막혀 있는지 어디에서 답답해 하는지 이게 질문 한 20개 가까운 질문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공통의 관심사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곳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일 보셔도 되고, 근데 제가 가끔 중간에 자, 주목해 주세요라고 한 서너 번 정도 할 거예요. 서너 번. 그때는 꼭 지켜봐 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강의의 포인트거든요. 바쁘시면 일하셔도 되는데, 그때만 좀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저는 제가 비대면 저는 그 전부터 이 페이스북 라이브 수업을 이렇게 했어요. 그냥 여기 이렇게 글씨 좀 크게 써가지고 여기 지금 오늘 강의 주소가 이거거든요. 네, 제가 채팅창에 붙여놓겠습니다. 요 주소로 휴대폰으로 같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요 주소를 저장해 놓으시면 얼마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카페, 이 네이버 카페를 파워포인트 저는 쓰질 않습니다. 굳이 파워포인트 만들어가지고 애들 내려받으면 그뭐또 데이터 써야 되고 그런 거 대신에 이렇게 쓰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카페, 돌봄 치유 교실 카페인데, 사실은 이 돌봄 치유 교실 카페를 KD21 카페에 가셔서 선생님들은 어마어마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게시글이 12,400개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제 앞으로 저하고 이제 면을 텄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 12,000개 중에 절반이 넘는 글을 제가 올렸어요. 6,000개 이상을. 그래서 저는 이 선생님들의 고민이 어디 있는지를 좀 비교적 잘 압니다. 지금 현재 단톡방을 한 200개 정도, 저는 연수 끝나면 바로 단톡방을 만들어서
연수 AS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선생님들이 어디에서 막혀 있는가 제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여기 가셔서 가령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거 그냥 검색하세요. 나는 우리 반 애들 지각 때문에 미치겠다. 그럼 지각 검색하시고, 아, 우리 반은 왜 이렇게 도난 사고가 끊임없지? 그러면 도난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러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만 이거는 검색이 안 돼요. 자살은 금칙어예요. 자살이란 말 대신 뭐라고 해야 돼요? 생명 존중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기 없는 게 없을 정도예요. 벌써 이게 2010년에 만들어서 11년간 만 11년간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여기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선생님들의 질문입니다. 이건 설봉중 선생님들의 질문인데 구글 설문지로 했기 때문에 서로서로는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 다른 분들도 이런 고민을 갖고 있었구나. 설봉 선생님들의 고민입니다. 1번 수업 중 학교 생활에서 학생 지도에 어려움, 아니겠지? A번 학급에서 개개인을 인정하고 협동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개개인을 인정한다. 협동학습. 여기 지금 모듬 편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네, 협동학습이 워낙 이제 입금이 뭐 이렇게 수준별로 나눠서 정교하게 이렇게 하는 할 수도 있겠지 있지만 저는 그냥 랜덤을 워낙 좋아해 가지고 그냥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번호 나무막대에다가 번호 해 가지고 애들이 그 물론 김정식 선생님의 그 멋진 프레시도 있는데 애들은 자기가 선택한 부분은 받아들이더라고요. 승복을 해. 그래서 이 나무젓가락 뭐 나무젓가락 이런 모두 상관없죠. 여기다 이렇게 통에다가 젓가락을 넣어서 뽑게 이렇게 하면 애들이 반발이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 아니 네가 원망을 왜 하니? 네 손목을 원망해야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 모둠이 자리 편성된 데에 대해서 애들이 이의가 없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한번 살펴봐 보시고요. 두 번째, 수업 중에 관심 받으려고 튀는 말이나 지나친 행동하는 친구들을 지도하는 법. 요거는 특히 여선생님 잘 보세요. 그 중에 특히 이제 저경력 선생님들, 이 선생님들은 잘 보세요.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들이 왜 상처를 받으시냐면 얘네들이 알고 보면 내 수업에만 그러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십니다. 내 수업에만.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쭉 밤마다 돌아가면서 야, 꽃기어, 밤마다 저는 이름을 꽃기어라고 지었어요. 야, 제 꽃기어 제가 어느 선생님 수업 시간에 끼어드냐? 그랬더니 제가 볼 때 어떤 유형이 있어요. 모든 선생님 수업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여선생님의 경우에 모성을 느끼는 그런 선생님의 경우에 끼어듭니다. 또 남자 선생님들도 그래요. 남자 선생님들 수업에도 애들이 끼어들어요. 어떤 선생님 수업에 끼어드느냐? 부성을 느낄 때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실은 아무에게나 관심 받고 싶은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선생님들께서 여선생님들께서 특히 내 수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저놈한테 간택되었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팁을 알려드릴게요. 네 가지 팁인데요. 제가 한 거 특수반 아이에게 이랬습니다. 특수반 아이가 엉뚱한 소리 하니까 애들이 그거 보고 박수 쳐주니까 제가 그래서 얘야 질문하기 전에 넌 속으로 다섯 가지 세어라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질문을 못해요. 왜? 속으로 다섯 세다가 질문을 까먹어. 그렇게 해서 이게 가볍게 넘어가셔야 돼. 또 한 아이는 저희 반 반장까지 했던 애인데 얘는 정말 관심을 많이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수첩을 사주고 너 질문이 참 창의적이다. 근데 그냥 날아가니까 기록해놔라. 그 창의적인 질문들. 그래서 수첩을 사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질문을 안 해. 왜 안 했을까요? 응? 응? 기록을 잠깐만요. 아, 기록을 제가 아 됐습니다.
됐어요. 네. 혹시 모르니까 오캠으로도 제가 녹화를 좀 해야 되겠네요. 네. 세 번째, 요거는 좀 귀여운, 사실은 애들이 낯선 행동을 할때 정색하면 어려워져요. 항상 유연해야 그 아이들이 까불고 이런 거를 대응할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30대 초반 여선생님이 이러신 거야. 강의 가서 선생님들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전 이렇게 해요. 어떻게? 너네 관심 받고 싶구나. 옅다 관심 이런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 같이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너네 관심 받고 싶구나. 옅다 관심 시작. 너네 관심 받고 싶구나. 옅다 관심. 예, 잘하셨어요. 이렇게 좀 유연해야 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애들이 낯선 행동할 때뭐 하면 지는 거다? 지읒이옷. 뭐 하면 지는 거다? 정색하면 집니다. 절대로. 왜 정색하면 지냐? 결국은 이 아이들의 낯선 행동의 밑바닥, 저 밑바닥 속에 우울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색을 하면 얘네들하고 싸움이 벌어, 우울하고 싸움이 벌어져. 우울에 낚여요. 자, 그러면 우울한 아이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딱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힌트, 더 뭐뭐한 사람. 맞아요. 더 우울한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저희 반에 우울한 까칠이도 어느 선생님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거 봤어요. 왜? 그 선생님이 더 우울한 거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우울감이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그 백신이 개발됐어요. 이미 90년 전에 백신이 개발됐어요. 드라이커스라는 분이 이 낯선 행동의 백신이 두 가지인데 소속감과 자존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선생님들이 강의의 이 핵심은 요겁니다. 요거 결국 끼어들고 떠들고 따지고 방해하고 잠자고 땡땡이 치고 자해하고 이런 모든 행동들이 뭐에서 비롯돼? 알고 보면 슬퍼. 그런데 그 슬픔을 치유하는 치료제가 소속감과 자존감이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하셔야 될 일은 뭐다? 어떻게든 우리 반 애들을 1인 2역을 통해 가지고 나도 이 반에 속해 있다는 걸 느끼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교과 수업을 통해서 나도 잘났어, 나도 잘하는 게 있어.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관심 받고 싶어 하니 너 관심 받아라. 애따 관심, 옅다 관심이 옅다 관심. 이거는 뭐냐면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교실에 지금 노트북을 가지고 들어가시죠? 저는 그 반에 가장 산만한 애, 소위 말해서 ADHD라고 불리는 애, 그 아이에게 컴퓨터 조작하는 역할을 줍니다. 그리고 이름도 거창하게 ICT 활용 수업팀장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또 생활기록부에도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 아시는 것처럼 ADHD 애들은 이 공교육 시스템에 들어와서 칭찬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아이씨 팀장이다 이러니까 애가 자긍심을 느껴서 그다음부터 열심히 수업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게 네 가지 방법 한번 써보시고요. 네, 2번 넘어갑니다. 지도에 불손하게 따지고 덤벼드는 학생 지도. 요거는 이미 상담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여행에서 100점을 맞은 아이가 영어 시간에 이렇게 얘가 불손하게 언행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보자. 근데 이럴 때, 아까 그 관심 끌기 끼어드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애들 수업을 하는데, 문과에서 2등이야, 전교 2등. 근데 이 녀석이 제 수업 시간에 소설책을 읽는 거야. 국어로 된.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있다 고등학교로 간 상태인데, 첫 해에 저도 고민을 좀 많이
고전을 할 때죠. 근데 기분 나쁘잖아요. 응? 아, 자식인데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2학기 10월쯤에 출석부에 이렇게 연필로 상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상고. 어? 그래서 물어봤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고등학교 2학년에 엄마가 왜 돌아가셔? 사고상가? 그래서 담임선생님께 여쭤봤죠. 그랬더니 얘가 그런 어머니, 담임선생님께서 아, 엄마가 말기 암이었다. 그런데 얘가 어머니를 모시고 학교로 다시 돌아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야. 그러더니 제 영어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해. 아,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자선생님들, 우리들이 보는 낯선 행동은 정말 표피, 거죽뿐이더라는 거죠. 자, 선생님들, 이 아이는 왜 제 수업 시간에 소설을 읽었을까요? 참 중요합니다. 아마 이것만큼 굴욕적이고 어려운 경우는 겪기 어려우실 거예요, 평생. 자, 그런데 이 아이는 왜 소설을 읽었을까? 뭐에서 그랬을까? 채팅창에다 한번 답을 써보실까요? 추측하는 답. 채팅창에. 네, 채 탈무드에 저는 나중에 이 말을 자 최소한 퀴즈를 드릴게요. 네, 이 아이가 소설을 읽은 이유는 바로 이거 하지 않기 위해서다. 오, 굉장하네. 오, 이 문제는 제가 처음 내본 거예요. 실은 그 아이는 엄마가 겪고 있는 고통으로 또 자기가 거기에서 마음 아픈 거를 잊어버리고 싶었던 거죠. 네. 그 아이들은 낯선 행동 속에 아까 제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응이응감, 무슨 감? 우울감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극단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결코 애들이 교사를 일부러 시비 걸 만큼 한가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원인을 몰라서 그럴 뿐이지.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 행동이란 말을 안 쓰게 된 거예요. 보세요. 다 사연이 있어. 다 아픈 사연이 있어. 그런데 그거를 문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낯선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어때요? 공감하시나요? 공감하시면 끄떡끄떡 해주세요. 공감하시면 네, 네 낯선 행동 좋습니다. 네, 선생님 질문이 참 좋죠? 그 다음 학생 지도시 말대꾸를 한다. 근데 말대꾸가 말대꾸의 양면성이 좀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들이 생각. 뭐가 없다, 이거는. 말대꾸. 무엇이 없다? 우리 교사가 생각하는 거? 버릇이 없다. 자, 선생님들. 네, 맞아요. 지금 선생님들 잘 보세요. 제가 카페에 그린데 이렇게 답이 안 보이다가 이렇게 드래그 하니까 보였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그 빈칸 채우기 퀴즈는 전 세계 교사들이 가장 잘 쓰는 방법이잖아요. 카페에다 이렇게 손쉽게 글자색을 뭐로 바꿨을까요? 흰색으로 바꿨을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답이 탁 나오잖아요. 이게 두 번째. 이런 반면에 말대꾸 속에 무엇을 잘한다? 자기 오케이. 자기 표현을 잘한다. 자기 표현을 잘한다. 그런데 이게 양면성이 있어서 저는 그 말하자면 따지고 덤벼들고 말대꾸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담임을 하면서 그 관계폭력
그 뒷담 문화. 이 뒷담을 어떻게 하면 반에서 뿌리 뽑을까? 그 생각을 계속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뒷담이 이 언어폭력이 신체폭력을 능가하더라고요. 그 심하면. 그래서 제가 오히려 따지거나 이렇게 말대꾸하는 것을 이렇게 학기 초부터 저는 보듬어 줬어요. 엄지척을 해. 그래. 그렇지. 말대꾸하고 따지고 난 이런 애들이 좋다. 왜? 뒤로 가. 선생님이 뭐좀 쏘는데 짜장면하고 짬뽕을 쐈어요. 그랬더니 뒤에다 대고 아유 우리 송영호는 탕수육은 모르는가 보지. 요딴 식으로 뒤통수에다 대고 딴말 한다 이거야. 그럼 그런 애들은 어떤 애들이야? 뒷담 까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말대꾸하고 하는 거를 저는 뒷담을 없애기 위해서 좀 받아들이는 그런 편입니다. 그때 이제 물론 그런데 그러면 그것도 애들이 버릇이 없어지지 않냐? 근데 선생님께서 일단 수용을 하면 애들도 담임이 자기를 수용해 준다는 걸 알면 나중에 넌지시 지나가면서 야 그때 나좀 상처받았어 이렇게 응? 내가 그래도 좀 어른인데 그렇게 툭 지나가면 죄송해요 선생님 이렇게 이게 이제 생활 지도의 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뒷담을 환영하라. 뒷담 대신 앞담하라. 불만 뒷담 말고 제안하라. 앞에서 말하면 제안이잖아. 이렇게 담임으로서 뒷담을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실에서는 뒷담이라는 건 찌질한 놈이다. 다음 보자. 규칙을 지도. 요거는 저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잠깐 일하는 거손 놓으시고 좀 봐주세요. 지금 7분이나 이런 질문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규칙을 지속적으로는 태도가 불량한 학생, 상담하거나 타일러도 행동이 개선되지 않는 아이, 교사 지도에 불응하고 큰 소리를 내며 떠드는 아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아이. 도대체 이게 지금 설봉 중 선생님들이 무려 7분이나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답 나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선생님들, 이게 지금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거든요. 저는 그 교권이란 말안 씁니다. 교권이란 말을 쓰게 되면 일반인들도 오해하지만 특히 학부모님들이 오해를 해요. 뭐 교사의 권리? 니네들만 권리 있냐? 우리 애는 권리 없냐?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친구들의 학습권이라고 말을 해요. 니네들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게 되면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지. 교권은 뭐야? 수업이 바로 이루어지도록 할수 있는 교육권이야. 너희들의 권리가 대치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권리가 교권이란 말이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애들하고 싸우질 않고 이런 것들이 전부 실은 설봉중학교 선도 규정에 있다는 겁니다. 선도 규정에. 이런 것들이 선도 규정에서 처벌 대상이 있어. 선도 대상이 됩니다. 선도.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처벌이라고 안 하고 선도라고 하잖아요. 네. 자, 보세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선생님들은 여기 답 주셔야 돼요. 수업과 관련된 선도 규정을 몇 가지나 알고 계신가요? 자, 채팅창에다 좀 써주세요. 설봉 중 선도 규정에 있는 수업과 관련된 선도 규정을 몇 가지 알고 계신가요? 써주시겠어요? 중요한 설문입니다. 채팅창에. 아는 거 없으면 빵이라고 써주시고. 자, 이게 대한민국 우리나라 생활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게 사실은
선도 규정, 이런 수업과 관련된 선도 규정이 이것이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거거든요. 이게 임의로 막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초중등 교육법에 이러이러한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이게 출석정지까지가 초중등 교육법에 있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지금 선도 규정을 몇 가지 알고 계신가요? 수업 관련된 거 지금 한 분도 안 계셔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 그렇다면 선도 규정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신 분은 더구나 없겠네요. 자,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들, 미국이나 영국 애들이 학교에 플래너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플래너라는 게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앞부분이 플래너면 뒷부분이 한 절반가량이 전부 교칙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이 관용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규정에 있는 것을 어겼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엄격하게 한다는 거죠. 가령 영어과에서는 미국에 지금 가서 생활하는 남편 때 국제 결혼을 해서 미국에 와서 사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거야. 만약에 교복에 규정이 있는데 뭐 어디가 드러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교복을 입고 오면 바로 lost and found 분실물 그 코너에 가가지고 다른 애들이 그 잃어버린 물건, 뭐 잃어버린 옷을 입게 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보시겠습니다. 설봉중학교 제가 생활지도부장님한테 받은 거예요. 이게 설봉중의 선도규정입니다. 수업과 관련된 선도규정. 보시죠. 교육활동 시간 중 고의로 소란을 피우거나 무단 이탈한 경우, 수업과 관련 없는 일체의 행동. 그 지금 이 정도면 설봉중의 수업 관련 선도 규정은 전국에서 가장 자세한 편입니다. 상위 1%예요. 이렇게 잘된 그 선도 규정을 갖고 있는 학교가 많지를 않아요. 자, 이게 보세요. 교육활동 시간 중 학교나 교사 정말 불응, 위반, 불손의 태도는 출석정지 간의에 가능한 날. 10일까지. 또 세 번까지 가네. 네. 보세요. 최고죠? 최고. 맞죠? 설명증 거의 맞아요. 아니에요. 선생님들 표정이 생소한 그런 표정을 지으시네. 자, 그래서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여기 학습권 침해 사안 신고서를 제가 생활지도 부장님께 드렸어요. 요거 한글 파일로 드렸거든요. 이거를 칼라, 여기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했어요. 칼라로 출력하셔서 교실 두 군데 칠판 오른쪽에다가 하나 붙이시고 또 한 장은 교실 뒤에 거울 옆에다가 붙이세요. 이거를. 근데 모든 교실에 하셔야 돼. 모든 교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입안에 가도 아이고 이게 원래 이렇게 추석 정지까지 당하는 거였어요? 어이 세상에. 선생님이 지적에 불손한 태도를 보이거나 야유와 호응을 유도하면 추석 정지? 헐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면목고등학교에서 생활지도부장 하면서 이거를 교실에다 붙여놓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저촉이 돼서 한 경우 전부 사안 침해 신고서 여기 학습권 침해 사안 신고서 적어서 바로 생활지도부로 보내달라. 학습권에 관련돼서는 일체의 조금도 봐주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한 두 달 정도를 매주 선도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들어온 애들은 처벌을 규정대로 하고 심지어는 출석정지 10일을 두 번이나 했어요. 어떤 아이는 교사의 교
교사들 이렇게 뭐 수업 태도 불량 그래가지고 출석 정지 두 번을 보냈습니다. 10일짜리를. 그런데 선생님들 출석 자르지도 못하는데 출석 정지가 뭐냐 뭐. 근데 두 번을 했더니 애들이 손을 들어. 애가 손을 들어. 절레절레. 이놈은 출석 정지를 두 번 했더니 애들이 죽었어. 왜 죽냐? 심심해서 죽어. 출석 정지가 그런 매력이 있어요. 애들이 게임을 해도 친한 친구가 있어야지. 애들은 다 학교에 있는데 자기 혼자 PC방 가서 게임을 하면 어른들이잖아. 재미가 없잖아. 예. 심심해서 죽는 벌 출석 정지. 이렇게 요거를 일사불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8번. 그 다음 장난 심하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반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자 여기 여기까지 하고 좀 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원격도 35분이 맥시멈인 것 같아요. 35분이 넘어가면 선생님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어. 그래서 35분하고 15분을 쉬어야 되는데 선생님도 오늘 퇴근 시간이 있으니까 요 3분 뒤에 선생님들 이 7분간 쉬고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더 중요한 얘기들이 뒤에 있어서. 자 이거 선생님들이 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반 애들은 요거 신체학습자 이런 애들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수업이 안 돼요. 얘네들은 그 이른바 ADHD 애들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얘네들이 이런 걸 잘해요. 이거는 이제 영어에서 명령문 수업할 때 이 몸으로 이렇게 액션을 취하도록 하는 건데 얘네들이 또 이렇게 보세요. 수업 시간에 점잖게 했나. 그러니까 얘네들은 점잖게 있는 게 안 돼요. 그리고 ADHD 이야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ADHD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칙이 허용한다면 교칙이 허용한다면 껌 씹는 것도 허락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움직여야만 뇌가 활성화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안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대안을 이 보리건빵에서 찾았어요. 보리건빵. 이게 이제 마트 큰 마트에 가면 세 봉을 이렇게 묶어 테이프로 묶어서 이게 1,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ADHD 애들이 이 건빵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해. 이 보통 ADHD들이 배째라잖아. 선생님 말도 못 알아듣고 배째라인데 이거를 학습지를 한 다음에 두 개씩 나와서 먹으라 그래요. 두 개씩. 하나 주면 정 떨어지니까. 두 개씩 나와서 먹으라 그러면 애들이 이거 먹으려고 하더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배고파서 먹느냐? 아니더라는 거지. 얘네들이 여기서 이걸 먹으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거기서 또 과정을 느끼더라는 거지. 예? 값이 워낙 쌉니다. 그리고 네, 그다음에 이런 애들 보세요. 요거는 이제 네, 지금 이게 수동태 찬가라고 이제 수동태를 노래로 한 건데 얘네들이 소문난 ADHD다. 얘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입 안에 들어가서 수업하는 걸 꺼려 할 정도예요. 그런데 제가
애들한테 요 녀석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보니까 수업할 때 보니까 볼펜을 자꾸 딸그락 하는 거예요. 신경 쓰이죠. 그런데 그 손가락 펜을 이렇게 뭐 하면서 뭐 하냐 그랬더니 애 말로 펜비트라는 거래. 그래? 펜비트? 펜과 비트. 비트만 박자인데. 그 제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쉬는 시간에 교무실에서 펜비트라고 찾아봤어요. 선생님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펜, P-E-N-B-E-A-T. 이게 세계적인 유행이라는 거예요. 노래, 그 노래를 이렇게 반주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 두 아이는 탁월한 펜비터예요. 얘네 둘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수업 시간에 연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올커니 잘 됐다. 그러면 그래서 수업에 펜비트를 도입한 겁니다. 그 얘네들이 신이 났어. 왜? 딴 애들이 못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거든요. 잘 맞추거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애들에게 이런 재주가 있다. 신체학습자, 이렇게 하면 공생, 더불어 살 수 있다. 지금 봐도 웃기네요. 네, 지금 이런 애들이 교실에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을 이런 아이들을 위한 수업을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신체학습자 움직임의 기회를 주셔라. 역으로 펜비트를 그런 뭐 써서 그걸 내 수업에 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현재 4시 13분인데요. 제가 좀 이게 선생님들도 그러시겠지만 비대면 수업을 하면 목을 톤을 높이거든요. 아니면 졸립잖아. 그 액션도 많이 하고 강사도 이렇게 목이 이게 좀 가라앉아요. 지금 30분 정도 40분 수업했나요? 38분에 48분 58분 30분 좀 더 했네요. 목이 좀 가라앉으니까 저도 물 한 잔 마시고 선생님 5분만 쉬도 쉴게요. 선생님 퇴근이 40분이라고 그랬죠? 40분? 네, 40분 전에 끝내야지. 퇴근 시간을 사수하자. 네. 네, 잠깐 나가셨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비디오 중지하시고 5분 뒤에 그러니까 18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